자, 반갑습니다. 열린 단면에 비틀림 응용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알아보겠습니다. 열린 단면에 비틀림 응용입니다. 먼저 첫 번째, 비틀림 상수입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면 이게 단면이 이렇게 열려 있을 때 얘기하는 겁니다. 자, J는 3분의 1 시그마 B I T I의 3승. 자, 높이면 얘기하는 겁니다. 자, BI, TI의 3승. 자, 회전각은, 자, 단위 길이에 대한 회전각 세타는 G, G, T. 자, 전체 길이에 대한 회전각 파이는 세타 곱하기 L은 GJT의 L은 GJ, J, 아, IP입니다, IP. GIP 분의 TL이 되겠습니다. 자, 회전각, 단위 길이에 대한 회전각, 전체 길이의 회전각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비틀림 응력입니다. 자, 순수 비틀림 응력은, 자, 면 내에 변형에 의해서 전단 응력이 발생합니다. 비틀림을 받아도 평면을 유지하고요. 자, H형과의 단면의 경우 플랜치는 자, 타우 S. 플랜치는 J분의 TTF. 외부는 타우 S 외부 J분의 TTW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비틀림 응력입니다. 응력은 자 이렇게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하 플랜치의 힘 변경에 의해 부재의 축 방향으로의 면외 변형으로 플랜치의 전단 응력과 힘 응력이 발생하고요. 이거는 비틀림을 받아 평면 유지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 상하 플랜치의 힘 변형에서 부재의 축 방향으로의 면외 변형으로 플랜치의 전단 방향과 힘 방향이 발생해서 빛을 받아서 평면 유지가 되지 않는 것을 뒤틀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공식을 얘기하겠습니다. H형광 단면의 경우 VF는 D에 MT가 되고요. 전단 응력은 W에 IF, TF. VF에 QF가 됩니다. 또한 TW, MAX는 1.5 AF에 VF가 되겠습니다. 자, 힘 응력 고정단입니다. B, MAX는 단면 계수 M, MAX. 이거 풀었으면
VF에 곱하기 L. 이런 식으로 됩니다. H형강 단면의 경우입니다. 자, 최대 비틀림 응력, 전단 응력입니다. 자, 최대 비틀림의, 자, 먼저 IP는 원형 강간입니다. 32분의 파이에 D의 4승 마이너스 몰 D의 4승. 따라 J는 LM분의 4TAM 제곱. 이건 박판입니다. 각기와 J는 LM분의 4TAM 제곱. 만약에 두께가 일정하지 않는다, 그러면 J는 인테그랄 0에서 LM까지의 TDS 4AM 제곱이 되고요. 자, 계단면 J는 3분의 1 시그마 BITI의 3승이 됩니다. 자, 전단 응력입니다. 타우는 IP분의 T 맥스. 자, 또 타우는 각형입니다. ETAMT. 자, LM은 중심선 둘레 길이 합이고요. AM은 중심선으로 둘러 쌓인 면적입니다. 순수 비틀림 응력은 플랜치는 J의 T의 TF. 외부는 J분의 TTW. 두 번째, 비틀림 응력은 1.5 AF분의 VF입니다. 세 번째, 최대 비틀림 응력은 맥스는 S 플랜치와 TW.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됩니다. 회전각은 BTL. 회전각은 GJTL. Y GJTL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비틀림에 대해서 다 한번 해봤습니다. 자, 열린 단면의 비틀림 응력부터 시작을 해서 회전각 비틀림 응력. 그래서 지금 보면 이런 식으로 표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속 비어있는 폐단면, 계단면, 원형 간간인 경우, 각형 간간인 경우, 이런 것들을 식을 알고 있어야지 문제를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